임기 4년 동안 몇 명의 사람이 죽고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저를 최소한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국가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었던, 혹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수많은 희생자에게 이곳이 진정 국가라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저버린 이곳을 우리가 연대의 힘으로 국가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다가오는 목요일 함께 동맹휴학에 참여해 주십시오. 과거의 학생들이 정치적인 요구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동맹휴학, 지금이 우리가 그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통령이, 그리고 관련된 모든 비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솔직히 다 털어놓고 벌 받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몸통이다. 사고 말고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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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사과 필요 없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우리는 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